오는 16일부터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6개월 동안 금지되고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가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오는 16일부터 6개월 동안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금융위는 또 6개월 동안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 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게 됩니다. 또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 주식 반대 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됩니다.